아직도 제가 왜 뽑혔는지 잘 모르겠어. 제 친구 혜진이를 프사고다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. 사진을 못 찍기도 못 찍고요.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 약간 평가를 당해보라고. 생긴 건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성격은 별로 안 귀여워요. 중학교 때 자기 별명을 꽃이라고 지었거든요. 생긴 건 약간 좀 돌멩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꽃! 안녕하세요. 아직도 제가 왜 뽑혔는지 잘 모르겠어. 투사할 만하니까 하는 건데 시집 갈 생각이 있냐 이러면서 떨려. 가려지면 저도 가리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가려진단 말이에요. 제 사진을 이제 짤방 대용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냈던 거로 기억합니다. 누가 봐도 아 저건 쟤다 이렇게 볼 수 있게. 나왔어. 20살 때부터 베이비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요. 여성스럽고 성숙한 봄 처녀 스타일로 좀 꾸며주셨으면 좋겠어요. 포커 잡혔어요? 둘, 셋. 갈게요. 아, 예쁘다 예쁘다. 카메라 봐줘. 카메라 위치 그대로. 그대로 카메라. 오케이. 쓰는 거예요? 중학교 때 자기 별명을 꽃이라고 지었거든요. 갈게요. 오케이, 잘한다. 오, 잘하네. 그거 그대로 그대로. 됐다. 친구야. 이거 신청해줘서 고마워. 사랑해. 내가 호조였다니. 되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고 싶어요.